날로 심화하는 미중 갈등에 매그나츠 반도체 중국 매각이 결국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의 위험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인데요. 미중 갈등이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 시장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종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중견 시스템 반도체 업체인 매그나칩 반도체의 중국 매각이 미국의 강한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매그나칩은 중국계 사모펀드인 YG 로드캐피털과의 합병 계약이 미국 외국인 투자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해 계약 해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매그나칩은 한국 기업이지만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돼 있어 매각을 위해서는 미국 측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미국 재무부는 중국이 매그나칩을 인수할 경우 자국 안전보장상 리스크를 가할 수 있다며 그간 우려를 지속 표명해왔습니다. 매그나칩은 중국의 기술을 유출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지만 끝내 미국의 마음을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미중 갈등이 국내 반도체 기업의 다른 M&A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M&A에 적극 투자했던 SK하이닉스에 불똥이 튀었습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약 10조 원을 투입해 미국 인텔 랜드 사업부 인수를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반독점 심사 승인이 1년 3개월째 표류하며 인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사업 확장을 위해 품기로 한 키 파운드리 인수권 역시 각국 규제 당국의 심사가 남았습니다. 삼성전자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오는 2030년 종합반도체 1위란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대형 M&A가 필수적이지만 현재 분위기로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자국 기업이 외국 기업한테 매각되는 거, 이 부분들은 이제 미국,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견제를 많이 해요. 그러면서 대규모 M&A가 앞으로 계속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이고 있죠. 삼성하고 하이닉스도 견제를 받고 있고 그게 쉽지는 않을 거다. 재계는 반도체 외 국내 다른 기업의 M&A 시장 위축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부터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등 각 산업계 M&A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미중 분쟁으로 세계 주요국 심사 난이도가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김종호입니다.